나와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이제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서 네네. 면담을 이어갔더니 누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좀 태워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태워서 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네. 또 내려서 이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범인께 이제 답변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 수리층에 서 있는 사람을 네.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마침 유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쳐서 보이니까 놀라서 또 중단을 하죠. 저는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재밌다 그런 거.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천 명이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나오면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한 명씩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폭발이 건물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제 내 나의 장래희망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보거나 좀 그런 거에 영향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표기수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이 사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네.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이 이렇게 했다.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섣부르고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이 아이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를 자꾸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교대로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있대요. 저녁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막 온몸에 막 휴지를 감고 미이라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를 하면 또 주무시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네. 결국은 이제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부모 옆에 가고 싶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요. 그 엄마 아빠 눈에 띄고자 하는 건데. 네, 생존의 그렇죠. 어떤 시그널을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럼요. 싶은 마음으로 네.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울 때 뭐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맨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누군가 한 사람과의 애착이 끝만 있어도 그런 범죄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오직 진학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 한 명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육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